상품권 팟빵 찐 애청자는 바로 나! 구독과 좋아요, 공유, 클릭!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코스피는 잠깐 주춤하고 있죠. 0.1%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꾸준하게 3.5% 상승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등락이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바이오 중심으로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재 달러 대비 원화의 움직임을 봤을 때 10원 정도의 오름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에 따라서 1223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고요. 내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서상윤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쪽의 금요일의 변동성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마음은 좀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팀장님 어떤 것들을 많이 보셨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 출발을 합니다. 네. 거의 3% 가까이 2.76% 하락 출발을 했죠. 그 뒤로 좀 더 밀리면서 3% 넘게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좀 보면 전반적으로 그 미 문어신 재무장관이 뭐 이번 재정 지출에가 관련돼 가지고 어쩌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보잉이 부적응을 신청 안 했대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11% 넘게 보잉이 급락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빠졌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하원의 재정 지출 통과와 관련된 코멘트가 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줄줄줄 낙폭을 축소하는. 근데 이 시기에 뭐가 나왔냐면 IMF 총재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 아, IMF 쪽에서요? IMF 총재가. 예. 그러면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졌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랬지만 뭐 해외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았죠. 시간의 선물도 미국 같은 경우는 2% 넘게 빠졌고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이 14만 명까지 증가를 하고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나 뭐 이런 쪽에서 경기 침체 이슈로 시장이 눈이 돌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오늘 아침에 그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시간외로 20달러를 하위하기도 하는 네. 등 전체적으로 시장은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빠졌죠. 네. 근데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줄줄줄줄.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화두는 결국 경기 침체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말에 글로벌 타임즈라는 이제 중국 쪽에 대만 쪽에 홍콩 쪽에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온 걸 보니까 중국에서 그 뭐 바이러스와 관련된 뭐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쩌저쩌고 해서 96%에서 99%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해주는 방제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게 발표를 했고 예. 이게 그게 이제 보도가 됐고 네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백신에 이용하는 그러니까 뭐 치료제는 아니고 네. 이제 백신 쪽으로 이게 지금 이게 백신 같은 경우는 내년이나 돼야 저쪽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좀 더 빨라질 수 네, 있다는 기대가 네, 높아졌죠. 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시간의 선물도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때쯤 돼가지고 11시 이때쯤 돼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FDA에서 네. 지난 프랑스가 확진자 수 처음에 그 확진자가 딱 생겼을 때 말라리아 치료제 가지고 이거 조사를 해서 그 뭐 좀 치료를 좀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뭐 일단은 뭐 몇 명이 안 되긴 하지만 그때 좀 성공적이었죠. 근데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심정지가 되면서 네. 사망을 할 수 네. 있다는 것 때문에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조만간에 우리는 이거 정복할 거야라고 했는데 FTA에서는 이상 소리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승인을 그 긴급 승인을 합니다. FTA에서 이걸 그 가지고 사용할 말수 있다고.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더욱 축소했고요. 우리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 3% 정도 됐던 게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고. 계속 쭉쭉 올라간 그런 예, 그런 모습이네요. 내용들. 예.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정복되는 예, 그런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여기에서 또 나왔던 내용은 장 초반에 나왔던 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2차 추경 신속 지출 및 4월 국회 처리, 그다음에 뭐그 소득세 소득 그 재난소득, 70% 예. 미만 사람들한테는 이제 네. 돈을 주는 네. 그걸로 이제 소비를 촉구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 집행이 진행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FTA 그 나오면서 결국은 상승전환을 성공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유가 계속 빠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4% 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10원 이상 오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도 지금 현재 빠지고 있고 이거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긴 하지만 위험 자산으로 완전히 돌아서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주식 시장에는 뭐 그쪽에 좀 움직이면서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었지만 외환과 채권, 상품 시장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보고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사실 지난주에 가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힘들었던 게 환율과 그리고 주식시장과 유가였거든요. 채권 그렇죠. 시장도 그렇고. 근데 그중에서 두 개는 안 움직였잖아요, 거의. 그럼 벌써 이거 반반인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있지만 경기 침체 이슈로 지금 일부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거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주변 여건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뭐 내일 그다음에 모레 글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업종별 좀 보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운수창고 종이목재가 좀 적으니까 종목들이 적으니까 빼더라도 소형주 위주로 올라가죠. 그러게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보면 이 신성장 기업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제약,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스몰캡 미국도 보면 시간의 선물도 보면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락을 할때 스몰캡 러셀 2000 지수는 상승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냐면 종목 장세로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죠, 지금은. 네. 지난주도 가장 셌을 때 지수가 그때보다 러셀이 제일 셌었어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종목 있다고 장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주변 여건들에 대한 부담감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수를 못 하죠. 거기다가 그 달러 환율 올라가고 국제유가 빠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그나마 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 오히려 무게를 둬야겠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제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 종목은 개별 종목 중심이라는 게 동시효과 상황에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3.5% 이상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종목적인 접근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코스피는 1713선의 동시효과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경우에는 541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종목별의 움직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낙폭이 사실 동시효과 들어오기 전에는 한 0.5% 정도 하락했는데 현재는 2% 정도의 하락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지도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네요.